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16일째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올 때는 제일 신입생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고참이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합니다. 제가 여기 입소해서 아마 일주일쯤 된것 같은데요. 그때 간증을 한번 했었어요. 그때 간증은 세상에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강도하고 뭐 남을 예먹이고 속이고 한 것만이 죄인 줄 알았는데 내 몸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드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를 그때 너무나 가슴 61년 만에 처음 깨닫는 깨달음. 그것이 견디지 못해서 그때 자발적으로 간증하겠습니다. 해서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간증은 조금 내용이 다른데, 저는 모태신앙이고 장로교 소속입니다. 저는 그 세상적으로 볼때 대단히 성공한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대학을 학부를 정치 외교학 행정학 등등에서 대학을 세 군데나 졸업하고 또 대학원을 두 군데나 졸업하고 박사 학위를 갖고 또 대학 학부 다니고 대학원 석사 과정을 가르치는 교수를 하고 또 문단에 등단해서 또 시인이 되고 또 정부 기관에서는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차관급의 아주 고위직에 직책도 수행하고 남 세상적으로 부러울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피부과 의사 선생님도 계시지만 4년 걸쳐서 의사 7명, 저희 형님도 의사인데 형님까지 포함해 8명이 저를 못 나섰습니다. 못 나섰어요. 그 중에는 내노라 하는 유명한 피부만 전문으로 하는 한의사 3분, 그 다음에 유명한 피부과 의사 4분, 7분이 못 나섰다니까요. 제가 의사들 원망도 많이 했어요. 우리 하유진 의사한테 내가 만나서 막 따지게 됐어요. 왜 너무 피부과 의사가 말이야. 자기들도 잘 모른대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쉽게 말하면 육체적으로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세상에 일에 있을 때는 그런 걸 느낄 수가 없었어요. 할수 있는 한은 내가 모든 의사를 찾아다니고 할수 있는 한은 민들레 뿌리를, 엉겅퀴 뿌리를, 알로에를, 그 다음에 뭐를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갖다 주는지 우리 집에 산더미 같이 있습니다. 아무 필요가 없더라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리산을 들어가려고 했었어요. 1년간. 얼굴까지 딱 보기 시작하니까, 아하, 이제는 몸은 가릴 수 있는데, 좀 지금 사진 보이겠으면 엉망인데, 얼굴까지 오니까 이제는 숨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이 수 없는 단체에 맡고 있죠. 서울 사흘들이 학계에 세미나 가고 뭐 해야 되죠.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직원 중에 그분 남편이 함안에서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그 아버지도 가남으로 돌아가셨고 가족 100명이 있어요. 동생도 가남으로 죽었고 또 동생은 가남 말기고 이 교장 선생님도 가남이고 그래서 그 형제 세가 손을 잡고 울면서 그래서 들어왔는데 그 마지막 동생은 웃기지 마라. 이 의사들 현대의학의 최고봉 현대의학에서도 지금 그러는데 거기 뭐 누구 들어가서 밥 먹고 뭐 묻는다고 났느냐. 형님들 함부로 정신 차리소. 그랬어. 걔는 안 들어오고. 그 가난 말기와 이 교장 선생은 다행히
가람 초기에 밝은 게 들어왔었어요. 근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까 우리 하유진 선생 말했듯이 하나님밖에 못 맡기니까 어찌된 거니까 그렇게 큰 소리 텅텅 치던 동생은 이미 산 속에 자고 있고 그 두 형제는 다 나음을 받았어요. 그 교장 선생 지금 함안에서 고등 지금 이제 중학교 칠성 중학교의 교장 선생님 하고 계시. 그 선생님이 저를 보고 너무나 안타까우니까요. 이사장님, 이런 데가 있는데 내 남편도 나가 온 거 이사장님 보셨잖아요. 꼭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저 고집이 워낙 세니까 조심스럽게 그래야 돼. 들어왔는데 저 몸에 지금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이 머리 요 뒤에 보이죠? 이거는 제가 저를 찍은 건데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거면 좀 예쁘게 찍을 건데 제가 낳는 거 이런 것을 비교해 보려고 그만 찍어 놓은 건데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부끄러운 것 다 있고 이 은혜를 같이 나눠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 몸을 다 공개를 하는 겁니다. 네, 이게 제 가슴입니다. 목이 여러분 지금은 너무나 많이 좋아졌는데 또 코끼리 껍데기 같았었어요. 요 목하고 전체가 이 뒤쪽 부분이 이 뚜껑이 돼가지고 지금 싹 변했습니다. 예, 예, 이 뒤에 한번 보십시오. 이게 다 코끼리 껍데기가 돼가지고 다 그랬습니다. 제가 다리도 이렇게 해가지고 찍어놓은 거 있어요. 거기다 보면 막 다리도 엉망입니다. 발도 그렇고. 근데 지금 제가 요 위에 올라가서 보여주고 딱 싶은데 진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눈 녹듯이 싹 지금 사라지면서 지금은 피나고 진물나는 것이 올 수도 전체가 멈췄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4년 동안이니까 얼마나 긴 세월이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워낙 만성 오래되니까 뿌리가 깊으니까 이제 낫기는 시작했고 시간은 걸린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의 몸을 낫게 하셨다. 현재 영도 아니고 미래 영도 아직 미래 영도 아니고 현재 영도 과거 영 낫게 하셨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받아들이고 싶어요. 이제는 조금만 남은 시간뿐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동안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를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가슴 깊이 깨닫고 제가 나와서 이게 올 때는 100% 치료 피부병을 낫기 위한 목적으로 왔지만은 그거 못지않게 더 큰 걸 얻고 가는 기쁨이 저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 저는 피부병이라서 여러분들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병이고 이 병이라고 자랑하기는 참 여러분한테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한테는 치약이고 위기의식.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4년 동안 의사가 7명이 못 나섰던 이 병이 하나님이 가르친 대로 행했던 이곳에서 이렇게 지금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있듯이 절대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마음 암으로 나을까 말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까 어쩔까 믿지 못하는 생각 그 다음에 두려운 생각들 일순간에 버리십시오. 믿음 확신 없으면 아무리 좋은 약을 배기하기 전에 무효라고 봅니다. 낫는다는 확신부터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든 믿지 않는 분이든 반드시 그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은 하시고 원장님을 신부름꾼을 시켜서 그 일은 반드시 저는 해내리라고 봅니다. 네. 용기 갖고 꼭 일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